저기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어, 이런 말 해서 미안하게 하지 마. 뭐 하고 산 거야? 안 해봤어요. 자, 마지막 데이트. 최종 선택 전. 가시죠. 아, 그러고 보니까 동거 중에 첫 데이트예요? 그러니까 육아하느라고, 그죠? 아, 아이들이 있어서. 미국이요? 미국은 원래 이게? 어, 미국 아울렛이 좀 이런 느낌이죠. 우리는 한국도 아울렛 다 이래. 없잖아. 처음이에요, 이런 데가 진짜? 있었나? 수제사탕 뭐 이런 집도 있네. 꽃? 꽃집이네, 꽃집. 꽃. 아, 꽃이 너무 예쁘다. 제가 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근데 저도 막 꽃 좋아하고 그런데. 오, 아, 맞아. 이거 기억하구나. 너 저걸 기억하는 거야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끄러워. 아. 연습 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기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어울리네. 아, 감사해요. 약간 야, 멋있다. 지금 옷이랑 잘 어울리지만 장난이야, 장난이고. 아. 뭐 먹을까요? 가시면 압니다. 아, 그래요? 아, 왜? 이쪽? 네, 여기 앉을게요. 여기? 네, 여기 앉을게요. 감사합니다. 야, 매너. 우와. 호수공항. 오, 예쁘다. 예쁘지? 그냥 야경 보면서 같이 밥 먹고 싶어가지고. 아. 고마워요. 서프라이즈 좋아할지는 모르겠네. 저 이런 거 좋아해요. 아, 진짜? 네. 꽃도 처음 받아봤다 그러고. 옷이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. 제 스타일 크림. 와, 좋다. 첫 데이트는 포차였지만 두 번째 데이트는 그래도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이라 다행이네. 행복하다. 이거 혹시나 모르겠다. 와, 이런 분위기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어? 진짜? 태어나서 처음이에요. 진짜 이런 이렇게 남자랑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와인 마시고 한 거 처음이에요. 진짜? 뭐 이런 말 해서 미안하게 하지 마. 뭐 하고 산 거야? 제 로망이었어요. 막 이런 거. 진짜로? 응. 한 번도 해보거나. 안 해봤어요. 응. 누가 이렇게. 그러니까 예약하고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어. 오늘 너무 행복하다. 꽃도 받고 처음 와인도 같이 마시고.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. 다 뭐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. 관심도 없고. 첫인상 별로였는데. 제일 관심 없는 사람. 근데 오빠를 관심 없는 사람. 근데 이렇게 앞에 있네요. 네. 우리가 선물 주고받기엔 참 아이들이 끼네. 미안해. 아, 언니 너무 귀여워. 안 당황스러웠어? 엄마 하는데. 그치,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. 고마웠다고 해야 되나?
아니, 난 미안하더라고. 아니, 나는 고맙더라고요, 연희한테.